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정옥 강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설경과 함께 아름다운 글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여러분, 휴식하시면서 감상해 보세요. 예쁜 목소리 들으면서. 네. 아름다운 정말 설경. 정말 멋있어서 함께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글을 그대에게. 커피.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군요. 아,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 사랑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을 곱게 포장했습니다.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에게 주기 위해. 사랑이니까 무엇이든지 나누면 작아지는 게 이치지만 그대의 그리움은 왜 자꾸 많아집니까? 아니, 왜더 깊어집니까? 마음의 요술? 사랑이란 눈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마음이 부리는 요술. 좋아하는 꽃.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내 가슴에 활짝 핀 그대라는 꽃입니다. 지지 않고 늘 피어 있는 호수. 그대 보내고 난뒤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덤덤하게 지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잔잔한 호수처럼 보였어도 호수에 담긴 물이 내 그리움인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대의 눈물 한 방울은 내 가슴에 한 바가지 눈물이 되고, 그대의 눈물 한 줄기는 내 가슴에 한가득 냇물이 되어 흐릅니다. 자전거 바퀴. 앞으로 가면 가는 만큼 따라오고, 물러서면 물러선 만큼 뒷걸음질 치고,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는 내 안에 머물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늘 나를 지켜주는 그대를 닮았군요. 옛 길에서 낮에 왔다가 그대 걷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싶어 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작바작 발자국을 딛고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대의 추억 속에 있었나 봅니다. 라일락 향기를 늘 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대 곁에 라일락 한 그루를 심어두고 그대 생각할 때마다 향기가 묻어오게 하는 것. 노을. 나는 아직 내 가슴을 태우던 노을을 기억합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옮겨 붙어 타들어 가던 노을. 그립다 보면, 그대 생각하다 보면, 꽃대에도 얼굴이 있고, 나무 줄기에도 얼굴이 있고, 그리워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얼굴로 보이나 봅니다. 슬픈 영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영화는 그대를 만나다 깨는 꿈입니다. 내 안에 항아리처럼 생긴 내 안에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들을 다 담고도 남는 그대의 그리움이 있고 생각할수록 책장에 많은 책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내 안의 그리움도 꺼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더 그리운 게 사랑이니까요. 입속에 담긴 말, 내 입속의 말들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말을 되뇌입니다. 생각할수록 더 그리운 게 사랑이니까요. 윤보영. 만날수록 편안한 사람. 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대를 만나면 얼굴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대는 내 삶에 잔잔히 사랑이 흐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대를 기다리고만 있어도 좋고, 만나면 오랫동안 같이 속삭이고만 싶습니다. 마주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고, 영화를 보아도 좋고, 한 잔의 커피에도 행복해지고, 거리를 같이 걸어도 편한 사람입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듯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부담을 주지 않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을 짓게 하고, 만나면 편안한 마음에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를 잊도록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그대는 순하고 착해 내 남은 사랑을 다 쏟아 사랑하고픈 사람, 나의 소중한 꿈을 이루게 해주기에 만나면 만날수록 편안합니다. 그대는 내 삶에 잔잔한 정겨움이 흐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안다고 합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멋진 사람입니다. 소중한 당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날마다 웃고 사는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